이 착한 사람 병에 걸린 위선자들이요, 정책을 만들면요, 시험도 못 보게 합니다. 차별금지, 어디 등수, 차별금지, 시험도 보지 마. 서열 매기면 안 돼. 착한 사람 병에 빠진 사람들이 위선자들입니다. 착한 사람 병에 빠진 거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착한 줄 아는 착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들이 사회 전체를 망치고 있습니다. 돌아댕기면서. 대가리 꽃밭이라 그래요. 지 머릿속은 그냥 다막 순진무구한 것처럼. 세상이 다내 말만 들으면 다될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것처럼. 동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착한 사람 병은 병이에요. 환자입니다, 환자. 환자들한테 나라의 그 백년대계를 맡기면 되겠어요? 이런 위선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막 미친 짓 하다 걸려도 사과 안 합니다, 절대. 사과 안 해요. 왜? 자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 안 해요. 약자 코스프레입니다. 약자 코스프레. 우리가 피해자 코스프레. 항상 피해의식이 있어요. 제가 더 나빠. 난 착한 사람이야. 자기가 착하다고 믿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악한 애들이 나한테 사과하라고 하면 기가 차죠. 그렇죠? 진보교육감님이 순진하게 애들 놀아야 한다고 받아쓰기도 못하게 했는데 그 결과 어려운 지역 애들이 학력저하 심각해졌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려운 애들이 더 피봐요, 지금. 사교육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공교육 믿고 보냈다가. 교육을 포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에고의 탐진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건 어른 거건 에고의 탐진치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인간을 모르면서 인간을 교육하겠다니요. 강형욱 씨가 걔가 제일 쉬워요. 지능이 높지 않잖아요. 걔들은 본능이 앞서고. 그러니까 통제가 쉽다고요. 인간들은 너무 복잡해요. 아이들은요, 더더더 호리폐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면 다리를 뻗어요. 욕망 통제가 잘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욕망의 절제를 가르쳐야 되는데 욕망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 권리만 부여해주고 책임을 안 물린다면요. 이거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우리 애고 천사 아이들한테 그대로 호리피의 인간으로 자라라고 등 떠미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위기가 항상 기회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터진 김에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운명, 카르마를 바꿔야죠.